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기본값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만 하자. 우리 그런 말 있죠. 네, 저도 사실 그런 말 써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쓸때 어떤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잘하기가 힘들 때, 스스로를 이제 달랠 때 그런 말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 뭐 실망하거나, 뜻대로 안될 때, 본의 아니게, 또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오해를 살 때, 약간 자조적으로, 아휴, 그래, 애쓰지 말자, 이거, 기본만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기본도 엄청 애써야지 기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요, 그 관계의 기본값만 알면 이제 원만하게 지내는 일이 뭐 그렇게까지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약간 위로가 되긴 하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우리 기본값을 한번 제대로 체크해서 지켜보도록 하는 이제 10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값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를 오제 이제 오래 내가 지키고 싶다.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막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말안 해도 알지 뭐. 막 눈빛으로 통하지. 막 얼굴만 딱 봐도 알지. 뭐 이런 표정만 봐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족이나 연인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꼭 말해야 하나? 그냥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걸 바라는 게 잘못인 거죠. 제대로 표현만 해도 기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기본값입니다.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뭐 생일이면, 다음 주내 생일인 거안 잊어버렸지? 다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들 시간 비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아나 모르나 막 벼르고 있다가 막 모르면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 이번에 뭐 갖고 싶어? 얘기하는 거죠. 또는 내 생일이니까 내가 밥 살게, 내가 한통 낼게. 뭐 이렇게 뭐 회사 사람한테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나 내가 생일인데 내가 밥한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그 그렇게 생각하면 관계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랬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 막 삐지는 게 그게 바로 더 문제예요. 표현하십시오. 회사에서 또 이제 다른 표현하는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요. 그 제일 대표적인 예. 직장 상사가 무례하다고 치자고요. 나한테 참 상처 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럴 때 대처 방법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표현하는 게그 사람과의 관계를 기본이라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먼저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파악해 갖고 왜 무서워서 말 못하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서 말 못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인품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 주는 줄 알면서도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나쁜 축에 속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도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할 거니까. 근데 표현하면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미리 무장을 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정말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나를 더 미워하고 괴롭힐 수도 있어. 그런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더 나를 보고 더 만만하게 여기고 더 괴롭히니, 이러나 저러나 내가 괴롭힘을 당할 거면, 후배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내 정신 건강에 더 좋아? 이렇게. 좀더덜 억울하잖아. 일단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더 강한 사람이야. 표현할 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꼭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근데, 또 다르게, 이게 진짜 몰라서 그렇게 툭툭거리면서 사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효과가 있죠.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의욕이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지겠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대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정말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값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은요, 개인적인 관계나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해서 생기는 어떤 후회나 갈등, 괜히 말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보다 말하지 않아서 차곡차곡 쌓이는 오해가 인간관계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값 뭘까요? 잃지 않는데 무게를 두셔야 돼요.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막 사람을 얻는데 막 신경 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늘 근데 새로운 인맥에만 목숨 거는 거참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 인간관계는요, 이게 얻는데 막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잃지 않는데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죠. 왜냐하면 사람을 얻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근데 잃는데 아주 완전히 한순간이죠. 그 잃지 않으려고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중요해요. 한 사람을 막 공들여 얻으면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소중한 사람 하나 잃으면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런 짓을 우리가 이제 자주 저지르긴 해요, 사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고마운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잃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고마운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 새로운 친구 만드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막 만났어요. 새로 지인이 누군가 데려왔어요. 근데 막 손님이니까 물론 신경 쓰고 잘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 사람 되게 마음에 들어.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지위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막그 사람한테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나한테 마음을 다하는 친구를 서운하게 하거나 소홀하게 하면 그 결국 내 손해라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김치도 안고 장아찌 막 싸가지고 날르는 그 친구가 진짜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그런 친구한테 고맙다고 표현하고 내가 밥 살게, 내가 맛있는 거 저기 새로 식당 생겼더라, 나 거기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는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이제 늘 안부를 묻고 이제 뭐 지나가다가 막 커피 마시자고 들리고 뭐 전화해주고 그런 누군가 거래처에도 이제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은 나한테 지금 당장 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그야말로 아까운 사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꾸준히 연결되도록 나도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러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걸 원칙으로 하는 게 바로 기본값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음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죠. 기본만 하자. 그 기본이 뭔가 하면요, 내 마음그릇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안에 이제 사람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그릇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요만큼 이제 간장 종지만한데 거기에 무슨 뭐막뭘 담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기본이죠. 내 마음그릇. 이제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다 이제 담으려고 그런 그릇은 아주 뭐큰 그릇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시자고요. 그 그릇은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대하기 이만큼 요만한 거라도 그래도 만들자. 뭐 이렇게 키우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게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잘못했을 때 즉시 사과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사과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너한테 너무 미안해라고 바로 사과하면 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때마다 다 관계가 상하고 깨진다면 나만 할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대로 다 사과하면 깨질 관계 없다는 거죠. 근데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 자기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남이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막 당장 사과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고, 내 마음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남들이 잘못한 거를 봤을 때 그걸 비난하거나 막 잘잘못을 따지진 않는 거죠. 뭐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특히 회사에서 먼저 해결할 방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 그게 바로 마음그릇이에요. 타인을 담는 기본값인 거죠. 어떤 미안한 일을 해놓고 막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사과를 구체적으로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한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높아지는 거죠. 말 길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가 보다. 그래,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소리 높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나만의 기준이 있고 저 사람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세요. 그럼 목소리 높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자주 언성을 높인다. 누군가를 내 기준에 맞춰 설득하려고 애쓰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기 그릇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라도 응원합니다. 지적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을 자동적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너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쩜 그렇게 표정이 항상 좋냐? 늘 밝은 표정에서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 마음 그릇의 차이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